우리는 나비의 우아함에 감탄하면서도 정작 나비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겪는 변화의 과정은 외면한다. 나비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절망의 시간을 견뎠다. 이 기적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지혜롭고 그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다. 만물은 정적 속에서 조용하게 변화 중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인문 에세이의 새로운 지평을 연 베스트셀러 배철은 교수의 심연, 수련, 승화는 이미 제 채널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총 4권 중 하나인 정적을 마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 정적은 삶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고요하게 지켜내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정적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적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문에 있는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정적은 잠잠한 호수와도 같은 마음의 상태다. 잡념으로 인해 흔들리는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고요하며 의연한 나로 성숙하는 시간이다. 정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그 안에 부단한 움직임을 품고 있어야 한다. 정적은 정중동이다. 정적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경청이다. 정적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유혹하는 외부의 소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소리를 듣는다. 자신의 사소한 생각에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 그는 듣기 위해 침묵을 유지한다. 듣기와 말하기는 서로 배타적이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듣기를 수련한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하기에 급급하다. 침묵은 압도적이며 감동적인 말을 위한 준비다.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상대방의 의중을 이해할 수 있고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경청을 통해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야 가능하다. 영어 단어 히어링은 자기 중심적이고 리스닝은 타인 중심적이다. 히어링은 상대방의 말을 흘려듣는 낮은 수준의 듣기다. 자신에게 익숙한 말만 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헤아릴 수 없다. 그들은 이 들음을 통해 자신의 아집을 강화할 뿐이다. 이보다 높은 차원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리스닝이다. 영어 동사인 listen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대상 앞에 전치사 to가 놓인다. 그러므로 리스닝은 상대방의 말에 나의 길을 가져다 대는 노력이 필요한 행위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과 귀를 쭉 뻗어내미는 수고다. 정적은 또 다른 자신, 흠모하는 자신이라는 타인의 섬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고요다. 작곡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한다. 경청은 노력입니다. 그냥 듣는 것은 우리도 할 줄 압니다. 이 책은 완벽, 의도, 스타일, 인과, 무위, 절제 등 28개의 단어에 숨겨진 의미와 고전 문헌학자 배철은 교수가 풀어내는 아포리즘이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나를 유혹하는 외부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소리에 경청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의도, 내 마음의 지도. 자연은 스스로 삼라만상의 원칙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응하기에 자유롭다. 산이 사시사철 변화무쌍하면서도 언제나 늠름하고 매력적인 이유는 자신에게만 온전히 몰입하기 때문이다. 산은 때때로 찾아와 보금자리를 만드는 동물들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환영한다. 수많은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묵묵히 햇빛과 물을 제공한다. 인간들에게 등산을 허락해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선물한다. 강은 언제나 유유자적하다.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산 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이 모여 자신이 가야 할 장소를 향해 항상 흘러간다. 시냇물에게 커다란 바위는 방해꾼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재촉하는 도움이다. 강물은 누가 막아서도 혹은 오물을 투척해도 정지하는 법이 없다. 강물은 자신이 가야 할 목표점, 바다를 향해 정진할 뿐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알고 있다. 매일 그곳에 가기 위한 최적의 길을 발굴해 묵묵히 걸어간다. 그는 자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목적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고 확신한다.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저 높은 경지에서 관조해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활기차다. 그 여정은 깊은 묵상을 수련하는 자에게 수여되는 선물이다. 그는 그 길로부터 이탈시키려는 그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가야 할 이정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지도가 의도다. 의도는 목적지를 향해 걷는 수행자의 내공이다. 평온한 사람은 마음속 깊이 은밀하게 의도한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고대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설계한 의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네카는 라틴어로 호모 노부스라고 불렸다. 호모 노부스는 새내기라는 의미인데 로마의 전통적인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의 지위를 획득한 자를 일컫는 용어다. 그는 로마 식민지였던 코르도바 출신이었음에도 로마 제국의 2인자가 됐다. 세네카는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자 고문이었을 정도로 성공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였지만 훗날 네로 황제 암살을 기획했다는 피소의 반란에 연루되어 자살을 명령받고 생을 마쳤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세네카의 철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그는 철학을 지겨움을 달래는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고양시키며 인생을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인도하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는 수련으로 여겼다. 세네카는 로마의 곡식 관리 책임자인 친구 파울리누스에게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는 이 에세이의 첫 부분에 인생의 덧없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선용한다면 최고의 업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치로 시간을 낭비하고 선행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흘러가버린 세월을 죽음의 순간에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정적의 삶을 통해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했다. 그는 짧은 인생에서 완수해야 할 구별된 임무를 위해 오늘 해야만 하는 일들을 묵묵히 수행한다. 인생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선장이 자신이 원하는 항구에 무사히 배를 선착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배가 가야 하는 지름길이 그려진 해로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선장은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쳐 배를 뒤흔들어도 조타를 잡고 해로를 따라 거침없이 항해한다. 인생은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자에게는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들어서지 않고 남들에게 주어진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신명이 나지 않아 하루하루가 힘들다. 그러나 자신의 임무를 아는 사람은 인생 여정의 지도를 가졌기에 하루하루 가야 할 구간을 간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보니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재산을 증식하고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무시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 중 시간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긴다. 하루라는 시간을 장악하기 위한 사색, 그리고 사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나침반인 의도는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든다. 라틴어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 두 개가 있다. 아이타스와 템푸스다. 아이타스는 양적이며 객관적인 시간으로 시계와 달력이 알려주는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다. 아이타스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사색할 여유가 없다. 그는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들의 일거수일투 쪽에 탐닉하며 소일한다. 템푸스는 아이타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시간이다. 템푸스는 원래 자르다, 구별하다라는 아주 오래된 인도 유럽어 동사어근 템에서 파생된 명사로 어떤 사건을 완수하기 위한 결정적 순간 혹은 기회를 뜻한다. 템푸스 안에서 사는 사람은 과거는 사라지고 미래가 현재가 되는 지금을 산다. 오늘은 나의 미래를 위한 절대적인 징검다리다. 오늘은 내가 간직한 의도를 펼칠 절호의 기회다. 의도란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소리를 들음으로써 생겨난다. 의도는 자신을 위한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누리는 최선의 사치인 고독을 통해 숙성되는 내면의 소리다. 그 음성은 컴컴한 바다 같은 하루를 항해하는 나에게 해도를 제공한다. 나는 의도로 바다의 깊이, 해저의 지지를 감지할 뿐 아니라 암초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한다. 나는 오늘 어떤 임무를 행할 것인가? 오늘 하루를 항해할 나만의 의도를 나는 갖고 있는가? 준비. 아무도 모르게 갈아놓은 도끼날처럼. 나는 이른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명상은 출발선상에서 신호탄을 기다리는 달리기 선수의 마음가짐이다. 첫 발을 유연하고 확실하게 딛기 위해서는 온몸에 힘을 빼고 총성과 함께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만반의 준비 자세를 취해야 한다. 명상은
내가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선명하게 구별하는 감별사다. 내가 오늘 완수해야 할 일은 우선 나에게 감동적이어야 한다. 나에게 감동적인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감동적이기 때문이다. 그 일은 미래 시점에서도 훌륭해야 한다. 그 일은 희망적인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어야 한다. 이 발걸음이 차곡차곡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란 나와 상관없는 무언가에 연연해 하는 것이다. 남들이 나에게 부과한 기대 혹은 타인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맞추려는 눈치 혹은 과거의 습관에 무의식적으로 매달리려는 구태의연함을 버려야 한다. 명상은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겠다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준비다. 성공은 내가 의도한 일에 대한 나의 실력과 그 일에 몰입하겠다고 다짐하는 준비,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집중하는 성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준비는 최선의 실력이 발휘되도록 나를 온전히 몰입하게 하는 시발점이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일주일 중 하루를 의도적으로 구분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포석이다. 우리는 그런 행위를 거룩이라고 부른다. 거룩이란 일상의 해이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거룩은 음악 경연에 나간 피아니스트가 손을 건반 위에 올리고 첫음을 치기 전 의자에 앉아 가만히 정성을 모으는 순간과 같다. 거룩을 의미하는 한자 성은 나의 귀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밀히 들리는 소리를 포착해 그 일을 완수하겠노라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 만큼 정성을 다해 애쓰는 신비한 합일이다. 로마 시대에 에픽테토스라는 스토아 철학자가 있었다.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히에라폴리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노예 생활을 한 탓에 한쪽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됐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암울한 환경이 그의 고귀한 영혼을 비참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불편한 몸은 그가 위대한 철학자가 되는데 도움이 됐다. 그는 누구도 침범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정신을 고양시켰다. 그에게 인생은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을 수련했다. 그의 주인은 학문에 대한 그의 열정에 감동해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 자유를 얻은 그는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의 글을 읽고 철학자로서 일생을 살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니코폴리스에 철학학교를 건립해 후학들에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길을 가르치며 살았다. 그는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우리는 자신의 개성에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에픽테토스가 대답했다. 황소가 사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황소는 자신의 힘을 어떻게 발견하고 소떼들을 방어하기 위해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런 황소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용감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겨울 내내 고된 훈련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에 성급하게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전쟁은 오늘날처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전면전이 아니었다. 눈이 오는 겨울은 전쟁을 멈추고 여름 전쟁을 준비했다. 전쟁의 승패는 남들이 못 오시는 겨울에 행하는 혹독한 군사훈련에 달려있다.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나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특징은 동료 선수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훈련을 스스로 기꺼이 해낸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인간은 스스로 훈련을 거듭하며 더 나은 자신을 위해 준비한다. 준비라는 한자는 꽤나 의미심장하다. 첫 글자 준은 물을 의미하는 삼수변에 송골매 준이 합쳐졌다. 두 번째 글자 비는 사람이 화살을 넣는 도구를 갖춘다는 의미다. 준비는 저 아래 강물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발견한 송골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위해 나만의 화살을 만들어 화살통에 가지런히 놓아두는 과정이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내게 나무 한 그루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먼저 4시간 동안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겠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그리고 내일을 위해 오늘 하루 또 어떤 준비를 하겠는가? 무위, 삶을 장악하는 원칙. 몇 년 전부터 내 삶의 원칙은 안악이다. 안악이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과 말, 행동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안하기가 하기보다 힘들다. 하기는 자동적이다. 아침에 일어나기, 식사하기,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쥐고 SNS 보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따라하기. 우리의 삶은 대부분 하기로 이루어진다. 그 하기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며 습관적이다. 안 하기는 의도적이며 의식적이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늦게 잠자리에 들지 않아야 하고 요가 수련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삶을 위해서는 그릇된 습관을 버리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 안 하기는 분명 하기보다 힘들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 3장 말미에서 위무위 칭무불치라고 말했나 보다. 무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순환이나 사시사철의 변화와 같이 정교한 원칙의 표현이다. 지구는 정확히 하루에 한 번 스스로 돌고 1년에 한 번 태양의 주위를 돈다. 태양계는 거대한 은하수의 일부이며 내가 속한 은하수는 블랙홀 주위를 2억 광년에 걸쳐 한 번 돌 것이다. 만일 지구가 자전을 12시간 만에 하거나 이틀에 걸쳐서 한다면 지구는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지구는 정교한 원칙에 따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고 있다. 그런 상태가 자연이다. 무인은 정교한 인이다. 무인은 오랜 연습과 훈련, 시행착오와 수정,
혹독한 자기 점검과 자기 변화를 거쳐 도달하는 세렌디피티다. 우연한 발견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 세렌디피티는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 나선 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연을 가장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보물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행운이 찾아올 리 없다. 그런 행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불행이다. 재능, 영혼을 다스리는 능력. 나는 열망을 품고 매일 조금씩 전진한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인간이 되려는 과정의 수련생이다. 오늘은 내가 열망하는 것을 나의 재능으로 만드는 공작실이다. 인간에게는 저마다의 재능이 존재한다. 재능은 그 사람의 지문처럼 독특하고 유별나다. 어떤 이는 그 재능을 발견해 유유자적하며 자족하는 삶을 산다. 그러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다가 인생을 마친다. 재능은 사적이며 독창적이어서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만일 나의 재능이 내 친구나 경쟁자의 재능과 유사하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우리 각자가 지닌 재능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다. 유대교는 이 존재를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고 그리스도교는 이것을 거룩한 영혼이라고 명명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건이 깨달음이다. 묵상이란 자신 안에 숨겨진 신적인 불꽃, 즉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응시다. 응시는 자기 절제이며 나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연습이다. 응시는 내 삶을 장악하는 나의 동기, 편견, 행동을 나의 이상과 견주고 그것들을 침착하고 냉정한 눈으로 보고자 하는 분투다. 이때 나는 나 자신을 삶을 지배하는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기도 하고 삶이 곧 지옥인 독재자로 만들기도 할 것이다.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시칠리아 지방 장관인 루킬리우스에게 124통의 편지를 보낸다. 세네카는 마지막 편지인 124번째 편지에서 라틴어로 인간의 양면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떨 때는 왕이고 어떨 때는 폭군입니다. 왕은 명예로운 것들을 보살펴 자신의 육체에 주어진 안녕을 다스립니다. 그는 부끄러운 것이나 더러운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고 사치스럽다면 그는 혐오스럽고 끔찍한 폭군이 됩니다. 나에게 명예로운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안녕을 선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재능이란 자신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그 재능을 무시하거나 방치한다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해가 될 것이다. 재능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터전에서 내가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워 가꿔야 하는 꽃이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
뭔가 미진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물론 무엇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무엇이가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어떤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나의 내면의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에 행복해야만 구체화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